동탄에 또 한 번의 로또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도 무순위 로또 청약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확인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단군 이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형 롯데캣을 무순위 청약 이후 혹시 또 이런 청약 안 나오나 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얼마 전 동탄 동서 연결도로 개통으로 광비콤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급했던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에 계약 취소 주택 무순위 청약 정보가 떴습니다. 아쉽지만 공급 세대는 한 세대로 공급하는 청약이고요. 이전에 특별 공급으로 공급했던 세대라서 이번 청약은 롯데캐슬 때와는 다르게 일정한 청약 조건이 따르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빠르게 청약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6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탄 대로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고요. 당연히 동탄의 아파트를 보실 때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바로 동탄역과의 거리인데요. 해당 단지는 동탄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금성 백조주택이고요. 총 세대수는 498세대로 2021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입니다. 세대 구성은 84와 101 타입으로 이루어진 단지이고요.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세대는 84A 타입으로 101동 1303호가 나왔습니다. 해당 동 라인 최고층 수는 41층입니다. 약간은 낮은 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분양 금액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4억 5,560만원에 확장비 1,390만원을 추가해 총 4억 6,950만원인데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10억 9천만원에 대비했을 때 6억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니까요. 지난번 롯데캐슬 시세 차익에 비하면 적지만 이 정도면 아주 베리 굿입니다. 거기다 현재 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주셔도 되는데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전세 최저가는 5억 5천만원이니까 사실상 내 돈 없이도 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청약 자격인데요. 입주와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 이하인 분들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가지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당첨된다면 10년간 재당첨 제한만 걸립니다. 청약은 2024년 9월 25일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9월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10월 11일이고요. 입주는 11월 달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이번에도 미리미리 부럽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6억이라. 기존의 동탄형 롯데캐슬보다는 청약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분명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청약이니까 에이 이거 어차피 해봐야 뭐하나 했던 분들에게는 체념하지 말고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알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지. 얼마 전 정부에서도 이러한 로또 청약이 사회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규제를 예고한 바가 있기에 이러한 로또 청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 해당 아파트 입주와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